네, 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200개 정도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대표였고요. 제가 이제 16살 때부터 지금 38인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비 오거나 이제 눈이 올 경우에는 아예 그날은 모든 스케줄을 소화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 좀 전에 매각하셨다고 했잖아요. 회사를 얼마에 매각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매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뭐 250억 주신다는 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아예 뭐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그냥 인수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매각을 진행하게 됐죠. 사장님, 그 통장에 그 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그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조금 아팠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지 않았다면 계속 운영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운영을 하고 싶어도 다시는 할 수 없는 뭔가 저한테는 가슴 아픈 돈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통장에 계속 넣어놓은 상태고.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이제 점심 식사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주로 좀 잘 먹는 식당이 있어요. 좀 약간 고가인데 오늘 자영업자님 오셨으니까 그쪽에서 제가 대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사장님, 그 차가 좀 생각보다 검소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벤츠 S클래스인데 사람들이 왜 검소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타고 갈 거예요. 예? 이거 오토바이 다 사장님 거예요? 네, 다 제 거고 지금 선택을 하세요. 이걸 탈지, 이걸 탈지, 요걸 탈지. 이건 또 비싼 건가요? 네, 이거 사러 갔을 때 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정확하게 이 복장 똑같이 자전거를 사러 갔는데 자전거포 사장님이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자전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씨 자전거 얼마냐고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가격 써 있잖아요. 저 2천만 원 이러는 거야. 자전거포 좀 유명한 데는요. 사이클복을 좀 뭔가 차려입고 오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동네 옆에 할아버지한테 16만 원인가?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막 명품 차고 목걸이 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 솔직히 조금 아쉬워. 부자가 돼야지 왜 부자처럼 보이려고 행동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멀어요? 아니 요 앞에 다음 신호등. 이렇게 더운데 더운 날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오토바이가 5분이면 가요. 대신에 차를 타게 되면 1시간이 걸려요. 정말로. 지금 차라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이 옆으로 가면 되는데 사실 그냥 바로 가면 돼요. 네? 바로 가면 돼. 혹시 무단횡단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무단횡단 하지 않죠. 차 뒤에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옆에도 지금 가도 된다고. 저 오토바이 하시다 가시잖아요 저렇게. 저는 지금 뒤에 사람을 태웠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밥 먹으려고. 김밥에 라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왔는데 김밥 하나 라면 하나 시켰다는 거는 이 싸다 김밥에서 싸대기 맞을 짓을 한 거거든요 사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셀프야. 근데 맞죠? 제가 여기 100번 넘게 왔는데 한 번도 퍼진 적이 없어. 앞으로 카메라 들고 올게요 저도. 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특징은 뜨거운 걸 못 먹어. 왜냐면 워낙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엄청 시켜서 먹거든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요즘에도 식사 빨리 하세요? 네 요즘에도 빨리 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거지근성이 아직까지 있어. 뭔가 지금 못 먹으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음식만 보면 그냥 입에 꽂기 바쁘더라고. 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싸다 김밥 100번 넘게 왔거든요. 단 한 번도 콜라를 준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이모가 콜라를 줬네요. 많이 드셨어요? 아, 예. 제가 뭐 대접한 건 없지만 근데 앞으로 지금 돌아다녀야 될 곳이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하고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가기 전에 커피를 사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빈손으로 어디를 가질 않아요. 혹시 돈 가져오셨나요? 왜 찍는 거예요 자꾸? 담배도 못 피게. 계속 이렇게 커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잘 안 앉으세요? 네 저는 진짜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어디를 가면 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앉는 거죠. 한번 앉으면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예 앉지를 않는 거야. 차라리 다리 아픈 게 낫고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담배부터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코스랑 다른 거예요? 네, 아이코스랑 달라. 타격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아, 이거 이런 거 하지 마. 담배는 피지 마세요. 저도 담배 끊어요. 내년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물타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 타신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장기로 가져가는 스타일이고요. 한 10년 정도를 계속 물을 타요. 안 좋게 보니까 물타기인 거지 저는 나름대로 분할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의 그 주식 매수 기준이 뭔가요? 사실 뭐 주식 고수들 차트 분석 이런 거는 사실 쓰잘데기가 없는 짓이거든요. 저도 주식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10년을 넘게 하면서 지금까지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마이너스 2천 몇백만 원, 뭐 4천 몇백만 원 이거는 플러스 최소 4억 얼마가 되지 않을까. 10년 동안 물타기 할 거거든요. 제가 수익률이 아까도 말했는데 거의 300% 가까이 6년 동안 존버. 6년 물타기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이 거의 3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주식 꿈나무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정확한 팩트를 꽂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물을 타십시오. 6년 동안 물 타면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답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는 물 탈 자신 없으면 주식하지 마라. 제가 이번에 어쨌든 돈을 주식으로 조금 벌면서 좀 많이 베풀었어요. 또 제가 사실 정말 어려울 때 십몇 년 전에 장사를 하면서 옆에 계신 분이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빌려드렸어요. 총 17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차라리 안 갚으면 제가 신고라도 할 텐데 한 십몇 년 동안 뭐 1년에 5만 원도 갚고 뭐 10만 원도 갚고 이렇게 돈을 갚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쨌든 저한테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제가 돈을 번 김에 돈을 갚지 말라고 빌린 돈 모든 걸 잊고 그냥 앞으로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전화를 했어요. 1700만 원 두 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집안에 좀 일이 생기셨기 때문에 제가 돈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저한테 돈을 빌리신 분들이 그래도 한 적게 얘기하면 20분 정도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딱 얘기 드릴게요. 빨리 갚으세요. 제가 돈 달라는 소리 안 했더니 지금 돈을 안 갚으시는 것 같은데 돈을 좀 갚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돈을 버는 걸 아는데도 안 갚으신 분들한테는 끝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제 돈 5억을 들고 일본으로 도망갔거든요. 너 이 방송 보면 자수해. 그냥 자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의 나는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와이프 옛날 여자친구 카드로 카드론 받고 막 그거 돌려 메꾸느라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뒤질 뻔했거든.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는 이제 저랑 조금 이제 오래 일을 하셨던 누나의 매장입니다. 누나요? 네. 아, 친누나는 아니고요. 저랑 좀 일을 오래 했었어요. 옛날에 치킨집부터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셨던 분이시고. 기쁨 세트. 예, 기쁨 세트요. 네, 순한 맛으로. 네, 순한 맛으로요. 네, 순한 맛으로 하나. 네. 어쩌다 한 번씩 들리시는데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오뎅도 조리를 잘못하면 뿌이잖아. 네. 전 절대 미각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요. 네. 저 같은 고객이 진짜 많아. 네. 민감한 사람들이. 여기는 그 대표님이 사장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분들이 잘 되기를 사실 바라기 때문에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도와줬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죠. 잔소리로 은혜를 갚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은혜를 갚을 사람이 한 분 또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죠. 그 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은혜를 갚으러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못 가요. 거기는 이제 어쨌든 성남이라.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셨나요, 사장님은? 이제 부모님이 어른 가게를 했었어요. 가게에서 막 내 식구가 다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간 게 완전 반지하. 거기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치킨집 사장님이 꿈이셨나요? 진짜 꿈은 재벌이 되는 거였어요. 오로지 돈만 많이 벌자. 나는 이건희처럼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공부를 강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어떻게 보면 시달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집을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피자집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안 갔죠.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선생님께서 또 저를 어쨌든 잘 봐주셔가지고 고3 때 직업반으로 그럼 들어가라. 네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봐라. 거기서 이제 요리를 좀 배우다 보니까 진짜 내 길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 그런 장사로 가야 되겠다는 게 완전히 꿈이 거기에서는 그냥 더 이상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 필요 없이 있는 돈 다 끌어 모아서 곱창집을 바로 차렸어요. 그때 다시 창업할 돈이 어디서 났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계속 했었고 그 전에 모은 돈까지 합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보증금 500에 30짜리 곱창집을 제가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곱창 최초로 제가 배달을 시작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건 주방장이 없으면은 음식 맛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치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누가 조리를 해도 맛이 심하게 바뀌지 않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일단 오픈을 해요. 그 매장을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닭인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되신 거예요? 처음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혼자서 문장 구고 배달 가고 전화는 제 핸드폰으로 착신을 돌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막 30만원 40만원을 팔았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가니까 내 몸은 망가졌지만 매출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갑자기 나 이거 한번 해볼게 라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일단 모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장사를 했더니 1년 지나니까 한 10분, 20분이 가게 앞에서 나 이거 하게 해줘 계속 매달리시는 거예요. 이러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또 엄청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막 와서 사정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장사를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매장 10개의 후참이 다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쭉쭉이었어요. 처음 차릴 때 얼마에 창업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중고짓기를 다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들었고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8년은 됐죠. 그러면 4천만 원 차린 치킨집이 8년 만에 200억 따지면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만들기까지가 엄청 힘드셨을 텐데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엄청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 일반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하면 점주랑 대표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케어를 했고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제가 대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냥 친구였던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좀 엄청 서운해하더라고. 그럼 저는 또 아무 말도 못해요. 저 사람이 잘 되게끔 하려면 제가 잔소리를 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섭섭해요. 약간 이런 기분이라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될까봐 그게 엄청 두려웠거든요. 매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파시고 그냥 쉬세요. 그러다 죽는다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엄청 고맙더라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점주님들이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해. 이게 현실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고기가? 너무 두꺼우면 질겨질 수가 있어서. 이거 딱 몇 그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은 한 150g 정도가.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62g이에요. 네. 해보세요. 네. 아, 봤지? 네. 봤죠? 네. 봤다, 안 봤어. 야,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어떻게, 고3 매일 써는데 나보다 모르냐고. 이렇게 좀 피드백을 줘야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얇게 써는 건 좋은데 부셔지면 안 돼요. 네. 부셔지면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니까? 네. 맛있네. 저 플라스틱 새로 바꿨어? 아, 지금 주문해는 건데. 하! 바로바로 하라고, 바로바로. 바로. 네. 이게 좋은 걸 알려주면 바로 해야지. 네. 못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약하고 나서 하루 일과가 보통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네,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아침에 일단 주식 시장을 한번 살짝 보고요. 보고 나서 지금 오늘은 마담순살 떡볶이랑 한결보쌈이 두 개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평소에는 이제 또 피자도 있어요.
족발도 있고 여러 개가 있고 이제 그분들한테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좀 주고 있어요. 사실 좀 심심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평생 놀 정도로 돈을 벌어서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공허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내가 과연 지금까지 고생했던 걸 똑같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다시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갈림길에서 사실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음이 사실 되게 불편해요.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고 일을 할 때 제 자신이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